이용자만 1억 명이 넘는 e스포츠 최대의 게임인 리그 오브 레전드의 국제대회가 내일부터 부산에서 열립니다. 대회 기간 많은 관광객이 부산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일대 상권 또한 기대가 크고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부산을 알릴 홍보 효과도 톡톡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무리가 아니, 마무리가 안 되네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 이용자 수만 1억 명이 넘으면서 관련 국제대회는 전 세계에 이목을 집중시킵니다. 세계 11개국 우승팀들이 모여 최강을 가리는 2022 미드시즌 인비테이셔널이 내일부터 부산에서 열립니다. 3주 동안 부산 e스포츠 경기장과 백스코에서 진행됩니다. 선수단과 글로벌 스태프 등 관계자 400여 명은 이미 부산에 모였습니다. 오는 5월 20일부터 진행될 본선부터 결승전까지는 이곳 백스코에서 경기들이 진행됩니다. 이 관계자를 제외하고도 1일 평균 4,500여 명에 이르는 관객들이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G스타 이후 게임을 중심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다시 부산을 찾는 것입니다. 저희 부산이 G스타와 함께 게임 산업의 메카로 전 세계에 이목이 집중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 중계 중간중간에는 부산의 홍보 영상도 실릴 예정이라 관광 효과도 기대됩니다. 작년 MSI 결승전 기준으로 해서 분당 평균 시청자가 1천만 명이고요. 최고 2,300만 명까지 집계됐다고 합니다. 지역 소상공인과 호텔 등 관광업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고 대회 주최 측과 협약을 맺은 호텔 외에도 대회 기간 해운대 일대 호텔들은 예약률이 90%에 달하면서 개최 도시의 이점을 최대한 살릴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KNN 최한솔입니다.